역시 같은 매듭입니다. 저번 중래동 야산 피살 사건의 경우 배동원 사건의 모방 범죄일 가능성과 원한 면식범이 수사 결안을 위해 같은 매듭을 썼을 가능성을 모두 염두에 두고 수사를 했습니다만 어제 또 같은 지역에서 같은 매듭을 사용한 살인 사건이 발생. 배동원을 모방한 연쇄살인 쪽으로 수사의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 문자 메시지는 어떻게 된 건가? 아, 예. 범인이 택시에 사체를 싣고 이동 중에 문자 메시지로 112에 신고를 했고 차량 번호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다른 택시의 번호를 불러주는 대담성을 보였습니다. 아주 가지고 놀았구만. 차 팀장은 왜 안 보여? 아, 그게 신창수 사건의 용의자 김영도와 차 팀장이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잠시 경찰학교로 전보 조치했습니다. 아, 그런 일 있으면 보고를 했어야지. 아, 제주 시찰 중이시라서. 그 신창수 사건은 광수대 넘기고 히트가 이번 연수 사건 집중하도록 해. 차 팀장 다시 불러올리고. 신창수 사건이 더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연쇄 사건은 광수대가 아니야. 히트가 해. 예. 그 히트 심정음 형사 들어오라고 해. 검사가 똑똑하긴 해. 여기 와서 보니까 내가 보이네. 요즘 몸이 떨리고 식은땀이 나면서 입술이 바짝바짝 타고 그러지 않아요? 키스 금단 증상 왔을 텐데. 그러니까 후회하지 말고 모른 척 다시 받아둬요. 내 전화도 이젠 받고요. 안 그럼 내가 미쳐요. 이제 보니 난 키스가 마약인데 당신은 목소리가 히로뽕이야. 며칠 못 들으니까 완전 페인 다 됐어. 생각을 해봤나? 예, 그게 3일 주기로 했는데 일이 좀 급해졌어. 오늘 밤까지 답을 주게. 예. 알아들었어? 이런 상황이야. 물론 니들이 싫든 좋든 인사권자가 불어나는데 차 팀장 올리면 올리는 거야. 하지만
그렇게 위에서 갖다 꽂은 팀장이 팀원들한테 인정 못 받으면 강력반 돌아가겠어? 니네 뜻에 따를 거야. 정 인정 못하겠다면 정식으로 보고하고 새 팀장 앉힐 거야. 아, 심종구미, 너도 상황 알지? 네, 그럼요. 알죠. 예. 예, 지금 가겠습니다. 그래서 차수경 팀장은 올라오는 거야? 거기까지는 경찰 내부 일이라. 연쇄살인 정황이 유력한데 아마 차 팀장을 불러올리겠지. 안 그런가? 남형사님, 커피 안 드세요? 아, 다 식었네. 무슨 일 있으세요? 그냥 마음이 좀 안 좋아서 그럽니다. 팀장님, 다시 부르세요. 뭐요? 뭔 소리입니까 지금? 저 잘못한 거 없습니다. 팀장님이 100번 잘못했습니다. 정말 목숨 걸고 믿었는데 우리 다 속였습니다. 그런 사람 필요 없습니다. 어? 네가 여기 웬일이야? 이거. 자식이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아, 안녕하세요. 어, 그래. 아, 여기야. 엄마는 잘 있어? 맨날 도운 하지 뭐. 그래도 좋아 보여. 희진아, 아빠 정식 출퇴근하고 그럼 좋겠지? 그럼 정말 좋지. 아빠 무슨 일 있어? 이제 지구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일찍 들어가고 너랑도 시간 많이 갖고. 아, 정말? 아빠 경위 진급해? 아니, 뭐 기회가 생길지도 모르지. 아빠 잘 됐다, 축하해. 부장은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몰라. 그러면서 일부러 나 떠보는 걸 수도 있고. 아, 모를 수도 있잖아요. 모른다고 해도 나 말고 우리 중에 누군가는 불 거란 말이지. 수인의 딜레마네. 뭐? 아, 게임 이론이요. 뭔 소리야, 씨. 공범 떡치리와 판치리를 각각 치조하면서 너 사실대로 불면 징역 5년. 안 불고 버티다가 딴 놈만 불면 너 15년.
둘 다 안 불면 무죄로 풀려날 수 있는 건데 상대방을 믿지 못하니까 결국 둘 다 불고 5년을 받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로 취조할 때 쓰는 방법이잖아. 그래요. 수인의 딜레마. 이 새끼가 어디서 잘난 척이야, 이씨. 빵에 가봐요. 똑똑해져요. 형님도 한번 갔다 오면 경희시험 금방 붙을 텐데. 만수야. 네. 시끄럽거든. 네. 이제 어떡하지? 그거 딴 방법 없어. 그래서 공범을 할 때는 정말 믿는 놈이랑 해라. 이런 말이 있는 거야.